아시다시피 이제 주철관인데 주철관이고 요거 요거는 오수관 오수관 주철관 이거 하수 하수 주철관 같아요. 주철관 한번 보고 쉽지가 않겠는데 어머님이 못 들으면 출장비 받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못 들으면 그냥 가야지 어떻게 들려고 뚫어드려 가야지 맞는데 근데 여기 혹시 리모델링 한 지는 얼마 안 돼 안 되나? 좀 됐 한 진짜 주차장이 많네. 와, 됐네. 그래서 여기 이제 재개발 하려고 그러는구나. 주차관. 여기를. 됐냐? 아마 이게 관이 주차관이라 좀 까칠까칠해서 아마 그 뭐야.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. 언제부터 됐어요? 조금씩 심했다가 조금씩 이제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? 아니면 한꺼번에 그렇게 갑자기 된 거예요? 심해진 거죠? 제가 트로폼 회사를 먹으면서 했는데 한번 먹고 자고 일어나서 트로폼을 보면 네. 한 4, 5일 정도씩 괜찮았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이거를 이제 아빠가 네. 고쳐보겠다고 네 고치 뭐 뭐라 하셨어요? 고쳐 가스 쪽인가? 그걸 했는데 그 이후로 더 심해져서 심해졌어요. 그쵸.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해도 이제 하루도 안 되잖아요. 지금 저 보시다시피 뽀꼼뽀꼼 올라오면 그게 빠져서 올라오는 건데 전혀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. 예, 그 뭐냐면 저는 그 뚜루뻥에서 아마 거의 압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게 막 이물질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번 뚫어볼게요. 지금 물이 차 있으니까. 뭐야? 이거 보자.
근데 지금 이제 다 뚫렸어요. 청소 계속 다 됐고 지금 욕조 한 번도 방어하지 않아요. 내린 분 중에 보시면 알아요. 네, 한 이제 맞춰서 하나 더 있어요. 네, 시원하게 꽉 뚫렸어요. 모자가 많이 막혀있어요. 네, 설명드리면 원인은 이제 머리카락인데 그게 왜냐면 이거는 주체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왜 열어봤냐면 이게 이제 옛날 유공들이라 관이 PVC가 약간 세관으로 되어 있어요. 하수관이. 예, 근데 이 세관 안에는 이 안에 이제 이 철분이 부식이 되면서 점점 풀려지는 거예요. 거칠어져요. 거칠다고 이 관에 매끄러운 게 아니라 거칠어요. 그러면 머리카락에다가 이물질들이 다 여기서 걸려있어요. 예, 그것들을 한번 딱 갈아준 거예요. 예, 깨끗하게 잘 빠지잖아요. 이제 잘 빠지죠? 이렇게 다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. 어머니가 못 들으실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, 장비 갖다 뚫어야지 뚫었던 것 같아. 절대 안 뚫려요. 안 뚫려요. 잘 내려가야 돼.